도주지부, 출전, 사기, 한자풀이, 도, 지그릇, 도, 주, 불글주, 지, 갈지, 부, 감열부, 해석. 도주공의 부, 의미, 매우 큰 부자가 된 자를 지칭. 고사. 도주는 월나라 법녀의 고친 이름이다. 월왕구천은 법녀의 충언을 듣지 않고 오나라와 싸워 대패했다. 하지만 20년을 절치부심한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치욕을 갚았다. 와신상담은 여기서 유래한 고사다.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법녀는 상장군이 되었지만 나는 새가 죽으면 좋은 활은 광으로 들어가고 날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는 말을 남기고 제나라로 건너갔다. 구천의 인물됨이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낙은 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녀는 제나라에서 이름을 치이자피로 바꾸고 장사를 시작해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 제나라에서는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재상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법녀는 집은 천금의 부를 이루고 벼슬은 재상에 올랐으니 이는 평민으로서는 극치에 달한 것이다. 높은 이름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고는 도라는 곳으로 가 숨어 살았다. 도 지역은 제나라와 사방으로 통하는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이름을 주로 바꾸고 장사를 하며 다시 수천만큼의 부를 쌓아 도주공이라 불리었다. 그는 19년 동안 3번이나 큰 부를 쌓아 2번이나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도주공은 후에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다.